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이 없는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이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검사 과정이 아프진 않은지 아니면 복잡하지 않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검사를 직접 받아보면서 그 과정을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검사소 앞에 도착했는데요. 검사를 받기 전에 이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 중에 무증상 확진자가 무려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없어도 내가 혹시 모를 무증상 확진자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 우려를 갖고 이 검사에, 선제적 검사에 모두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접수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접수처인데요. 아, 접수하는 상황에서도 2m 거리 두기는 필수로 지켜줘야겠죠? 저는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네. 받으러 왔습니다. 그냥 본인을 검사에 의거해서 받겠습니다. 네. 이름 호명돼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크게 벌리세요. 참으시고 가만히 계실게요. 좀 아프세요. 네, 잘 참으셨습니다. 마스크 다시 하시고. 네, 저는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또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또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웃! 그날까지 화이팅!